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교육부 심사위원회가 세 번째 심사 끝에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한전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 번째 도전만에 한전공대의 법인 설립이 의결됐습니다. 교육부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재적용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열린 두 차례의 회의에서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다음 주에는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최종 허가할 예정입니다. 충족이 됐다라고 판단하셔서 네, 오늘은 최종 허가에 의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신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내보낼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이 의결되면서 한전공대 총장 인선과 교원 선발 등 목표했던 2022년 개교를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장 한전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했던 총장 추천위원회를 이번 달에 가동하고 올 상반기까지 총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캠퍼스 신축을 위한 기본설계 공모 당선작도 이달 안에 발표하고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전은 한전공대 개교까지 모두 4천억 원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전공대 측에서 법인 측에서 이제 법인 설립 등기 같은 걸 하고 이제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총장 선임도 하고 일반적인 대학 설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전공대의 법인 설립 의결로 다른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에도 전라남도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